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입니다. 2020년 11월 오늘 16일이죠. 토요일 날 갖고 온 석류하고 배 이렇게 석류 50% 배 50% 해서 이제 집을 짤 거예요. 짤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께서 이렇게 꼭지만 따라하겠어요. 꼭지만 따라오고 이게 국산이에요. 국산 석류 국산집 국산집을 가공합니다. 배하고 고기 갖고 오셨어요. 시켜서 좀 기스난 부분을 다 절단하고 석류는 꼭 이렇게 꼭지만 따고 다 허락해서 이렇게 꼭지만 따고 있어요. 석류 박스가 어디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공 석류죠. 국산이에요. 국산 세 박스 갖고 오셨어요. 한 박스 두 박스 야, 세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거기에 갖고 오신 거 이렇게 다 땄어요. 안에 없죠? 이렇게 다 땄어요. 그래갖고, 보시는 110리터 등탄기에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 집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단골로 갖고 오시는 장어뼈. 항식게 예, 누룽지 이렇게 포장지에다 갖고 와요. 또 이렇게, 순창 명품 고추장 이렇게 캐냈다도, 박스에다도 갖고 오고, 이게 한 서투도 세 스푼이에요. 장어뼈집. 장어뼈집까지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 석류집인데, 석류집은 이렇게 시커서 꼭지를 따고, 과일 분쇄기. 자, 호박 과일 분쇄기로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해가지고, 중탄기에 넣어서, 소화를 한번 주고, 압력을 빼서, 소뚜껑 밸브를 열고 압력을 빼죠. 압력을 빼서, 또 1시간 반 정도 무압으로 순환 방식으로 또 끓여서 또 이렇게 중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두세 개 편하게 드시면 되고 식전 식후 상관없고요. 보관 방법은 그냥 서늘한 곳에 냉장고 안 넣어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공료는 4만원씩 받아야 될 것 같은데 4만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나 4만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여기 인건비 좀 싸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봉지에는 석류가 있나, 우리가?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석류가 있나요? 석류가 없는 것 같네, 이제 우리도. 석류 파우치가. 석류가 없어서 그냥 종합과일에다. 종합과일에다 찍든가, 배에다 찍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석류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워낙 비싸갖고. 그래서 그냥, 종합과일에다 찍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이제 석류 50%, 150% 해서 석류를 껍질을 이번엔 바뀌지 않아요. 꼭지만 이렇게 절단을 고객께서 하시라 했어요. 맛없으면 상관없다고. 성능 효능을 중요시한다고. 그래서 석류 꼭지만 따고 호박 과일 분쇄기에 분쇄를 해서 110리터 중탄기. 중탄기에다가 넣어서 압력을 한번 주고 소화를 한 다음에 무압으로 자음불로 1시간 반 가공해서 유학기 착즙을 하죠. 착즙을 해서 살균 번호에서 살균을 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석류 50% 배 50% 가공하는 것을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좀 바빠요. 바쁜데 제가 오늘 무주 지역에서 경구 중단기 두 개 사러 오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옥천 지역에 전기 추출기 열배 채시 핸들 추출기죠. 55리터 또 가다품 가야 되고 포장기 4단 두 번씩 눌러주는 것도 갖고 가서 또 교육도 무료로 전수해줘야 되고 설치도 해서 바쁩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단골 고객께서 장어뼈집 세수 갖고 와서 그것도 해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바쁘니까 빨리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구독자분 시청자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강한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석류 50% 배 50% 가공하는 방송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